어, 안녕. 돈은 가져왔는데 물건은 가져왔니? 장난이고. 어, 뭐부터 해야 되나? 야,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다. 아유, 너무 빨리 질문이 들어오네. 뭐 일본 공연에 뭐 대한 기억? 어, 어색한데. 잠깐만. 뭐 마실 거 있나 좀 갔다 올게. 내가 좀 쑥스러워서. 다 마셨네. 그냥 얘기해야겠다. 어, 일본 공연에 대한 기억. 비싼데. 어, 나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많은 차이점 안 두는 것 같아. 그래서 어, 약간 공연 기획 의도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는 있겠는데, 나는 뭐 무대에 있어서 그냥 다 어차피 같이 즐기는 거니까 별로 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. 왜? 궁금했어 그게? 얇긴. 이거 뭐 그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안 돼! 안 돼. 이건 안 돼. 뭐, 공연 중 핑클 노래, 뭐, 옥주연 파트를 잠깐 흉내내달라고? 너 진짜 나쁜 애구나.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없는 쪽으로 다시 가네. 아, 진짜 쑥스러워. 왜 이렇게 좀 쫓아와? 안 된다니까! 안 돼! 아, 얘 좀 보게. 알았어. 아, 그러면 좀 숨어서 해야겠다. 아무도 못 보게. 어디서 숨어서 하지? 여기서? 어. 아, 네. 네. 야, 진짜 쑥스러워. 내 사랑 이제 눈을 뜬 거야. 쑥스러워. 그렇게 좋진 않지 봐도. 아, 그래, 요쯤에서 앉을까? 원래 여기 안 앉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앉아야지. 너도 앉아. 공연 중에 아찔했던 순간? 나 바지 지퍼를 안 올리고 왔었어. 그래서 코디 누나가 소리 질러줬거든. 그래서 그때 깜짝이야 이랬지. 그때 내가 또 하얀색 팬티를 입고 갔었어. 검은색 옷인데.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랬었지. 그리고 뭐 아찔했던 순간은 난 되게 많은 것 같아. 그냥 너무, 특히나 콘서트 같은 때는 준비를 굉장히 빠른 시간대에 해야 되니까 그랬었어. MC 뭐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뭐 국민 MC다 뭐 얘기 많이 하는데, 아예 다 장난이고 다 농담이겠지. 노래할 때랑 MC 볼 때랑 다 재밌는데, 둘 다 매력 있는 것 같아. 근데 아직까지 어, 두 분야 모두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, 어, 둘 다 재밌고,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, 더 화이팅 화이팅 해야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뭐, 나는 어, 장사꾼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뭐 배우? 가수 아니었으면 뭐 그런 거였겠지. 처음에 1번은 원래는 배우를 했을 것 같고, 혹시나 배우도 안 됐다면 어, 나는 어, 그 옷 같은 거 옛날 때는 디자인하고 그리는,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서 막 그리고 그랬었거든. 그래서 어, 그림 그리는 거, 그 일러스트 했을 것 같고, 패션 디자인 쪽 했을 것 같고, 뭐 아니면 사기꾼. 나 사람들 잘 속이잖아. 그래서 사기꾼, 약간 사자가 내 눈에서 보이지 않나.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? 어, 일단 나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, 우리 멤버들 다섯 명이서 어, 무인도에 가는 거야. 무인도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서 이제 개척을 해가는 거야.
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또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. 너 정말 나한테 궁금한 게 많구나. 아니 뭐 혼자 있을 때, 나 혼자 있을 때 요 근래는 정말로 그냥 잠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잠잘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혼자 있을 때 자거나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조금 하고. 그리고 나 맞다 얘기할 게 그 홈페이지 나 그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막 박정민 뭐 더블S501 막 이렇게 검색하고 보는데 요새 활동이 뜸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아. 어? 어떻게 할 거야? 맨날 보는데.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영세 홈이네 막 이러면서 박정민이 안 볼 거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다 보고 있는데. 그러니까 가슴 아픈. 그리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어. 잡아낼 거야. 아, 그리고 최대 고민 멤버들이 나를 조증이라고 막 그러는겨. 그래서 나 조증 같은데 그게 조증의 끝이 우울증이래. 그래서 나 이게 심해진 것 같아.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